호남 지역에 이시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 정씨는 집이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이씨는 친구가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고 그가 안쓰러워 끊임없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이씨가 병이 들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아직 어려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들 것 같자 정씨에게 10만냥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만냥을 자네에게 빌려줄 테니 이 돈으로 이자를 놓아 생활하다가 내 자식의 생활이 곤란해지면 그때 본전만 돌려주게. 정씨는 본전뿐 아니라 그때 가서 이자를 원하면 그것까지 돌려주겠다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정씨는 받은 돈으로 이자를 놓아 생활하다가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많은 이익을 남겨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몇 년 되지 않아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씨는 돈을 빌려주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제대로 잊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하더니 몇 해 안 가서 남은 가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아들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 씨를 찾아가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더니 나중엔 핀잔을 주며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여러 차례 찾아가서 달라고 사정하다가 끝내는 절반이라도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 아들은 분하여 여러 번 가명에 가서 청원을 하고 소장을 내었지만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관리는 아들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길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상인이 그를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고 아들은 한참 후에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인은 이야기를 들은 자신도 분하고 원통한데 당사자는 오죽하겠냐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경상감사인 정만석이 명판관이라 소문이 자자하니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해보라고 일러주고 노자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경상감영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는데 감사는 다른 도의 송사를 내가 어찌 막겠는가? 라고 하며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씨가 뇌물을 바쳐 매번 상황을 모면하여 더 이상 그곳에서 송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사께서 일처리를 명백하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먼 곳까지 찾아왔으니 공정하게 판결을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감사는 아들에게 물러가서 자신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후 하인을 시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다른 관리들과 상의하였습니다. 감사는 오래전부터 옥중에 갇혀있던 도적을 불러내 정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라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감사는 전라가명에 공문을 보내 정씨를 잡아와 신문하였습니다. 내가 도적들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 몇십만금인데 과연 무사하겠느냐? 라고 하며 도적의 진술에서 정씨의 이름이 나왔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을 불러내 정씨와 대면시켰는데 도적은 감사가 미리 시킨 대로 정씨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몇만금씩 맡긴 돈이 수십만금이 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씨는 도적과 일면식도 없으며 자신은 이자를 놓고 생활하다가 장사를 하여 부를 이루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는 정씨가 오랫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큰 장사 미천을 마련했냐고 물었습니다. 다급해진 정씨는 일찍이 친구 이씨에게 10만냥을 빌려 이자를 놓았고 그 돈을 미천으로 장사를 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빌린 돈은 모두 갚아주었느냐? 정씨는 지금까지 갚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죄를 물으시면 달게 받겠으나 그 밖에 다른 죄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사는 이 씨 아들을 불러들여 대질시켰고 그를 보자 정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는 정 씨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갚을 것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였으니 큰 도적이 아니더냐? 정 씨는 그제서야 벌벌 떨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습니다. 감사는 정 씨를 영옥에 가두게 하고 3일 안으로 빌린 돈 전액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정 씨는 사람들을 시켜 급히 돈을 마련해와 갚았고 이 씨의 아들은 그 돈으로 다시 가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